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텔 황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인천이죠? 네, 인천에 입지하고 있는 호텔 매매 물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물건은, 네, 인천 미추홀구에, 네, 이렇게 입지하고 있고요. 물건 번호는, 네, 119264번에 해당되는 물건입니다. 본 물건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다 하고 하시는 우리 애독자 여러분께서는 네, 물건 번호만 체크하셔서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되겠죠? 네, 계속해서 사용 승인일 한번 살펴볼까요? 사용 승인일 2003년 12월 네, 19일 날본 물건이 사용 승인을 받으셨고요. 층수는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까지 네, 이렇게 형성되어 있죠? 대지면적 298제곱미터, 평수로는 90평이고요. 연면적은 1061제곱미터, 평수로는 321평입니다. 매가 현재 35억에 진행하고 있는 물건이고요. 소유자께서는 네, 직영이시죠? 현재 용자는 19억인데요. 네, 최대 용자 27억까지 이렇게 가능하시기 때문에 우리 본 물건을 취득하시려면 실인수가 네, 8억 투자하시면 본 물건을 취득하실 수 있겠습니다. 월 매출 한번 주목해 보시겠습니까? 월 매출 매월 평균 6,700만 원씩 꾸준히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요. 객실 수 38개, 주차는 네, 다수 가능하시고요. 용도 지역은 일반 네, 상업 지역이죠. 공시지가 제곱미터당 182만 원이고요. 한 평으로 환산하시면 16,529원에 해당되는 인천 미추홀구에 입지하고 있는 호텔 매매 물건 현황입니다. 본 물건의 가장 큰 네, 타이틀은 뭐겠습니까? 네, 월 매출이 6,700만 원씩 이렇게 형성돼 있죠. 그래서 보시면 리모델링이 완료된 물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리모델링 네, 완료가 된 물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또한 본 물건은 역세권에 입지하고 있거든요. 네, 역세권 이렇게 입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역세권 하면 우리가 이제 세 가지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딱 이제 떠올리실 줄 아셔야 되겠죠. 어떻습니까? 역세권은 일반적으로 상업 지역 중에서도 일반 상업 지역이 용도 지역이 많이 형성되어 있죠. 뭐 일부는 뭐 중심 상업 지역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역세권 하시면 상업 지역 내에서도 일반 상업 지역이다 보니까 우리가 세 가지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바로 떠올리셔야 되겠습니다. 숙박업소, 네, 먹자, 네, 상권, 네, 그 다음에 유흥업소가 어떻습니까? 밀집되어 있다, 네, 밀집, 네, 상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밀집, 네, 상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어떻습니까? 역세권 하면 우리가 용도 지역이 일반 상업 지역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공시지가, 실거래가 또는 공시지가가 타 상권에 비해서 좀 높게 형성돼 있다. 그렇다 보니까 또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대지 면적이 조금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상업 지역에 입지하고 역세권이 만나면 일반적인 현황을 제가 여러분께 기본적으로 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본 물건은 말이죠. 인근 네, 숙박업소 중에서요. 네. 숙박업소 중에서 네, 최고 매출입니다. 네, 최고 매출. 최고 내 네, 매출이라는 거는 어떻습니까? 시설이나 친절도, 청결도 또는 어떤 입지 조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네, 인근에서 네, 1등 호텔이다. 네, 이렇게 유추해 볼 수도 네, 있겠죠. 현 소유자께서는 말이죠. 월 매출에 대해서 증빙이 가능하시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월 매출에 대해서 네, 카드 매출,
보통 증빙이 가능하다 매도인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는 그만큼 매출이 자신이 있다. 네, 이렇게 우리가 또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카드 매출, 각종 네, 소셜 매출, 네. 네, 소셜 매출을 우리가 이렇게 증빙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매출이 있죠. 그 다음에 네, 현금 매출. 현금 매출은 우리가 자료를 보고 객관적인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현금 매출은 우리가 이제 추산을 해야 되겠죠. 네, 추산을 해야 되는데 본 상권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20대가 많이 오는 상권이냐 또는 60대가 많이 오시는 상권이냐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20대가 상대적으로 많이 오시는 상권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본 상권 같은 경우 현금 매출을 제가 유추했을 때 25%에서 최대 한 30%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어떠한 우리가 상권이다. 그리고 연령에 대한 층이 다수가 어떠한 연령층이 분포되어 있다.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현금 매출을 유추하실 때 현금 매출을 유추하실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매도인, 현재 소유자죠? 매도인의 성향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줄 아셔야 됩니다. 성향을. 이분이 얼마나 오랫동안 숙박업소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했던 경험이 있는 분이신지, 그리고 이분께서 오토로 운영을 하시지만은 가급적 네, 호텔에 상주하시면서 직원들을 얼마나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네, 그리고 그 직원들의 영업 실력, 운영 능력 그런 거 보실까요? 카운터 직원의 어떤 친절도, 청소 직원의 청결도, 네, 이런 거를 보시면서 고객님의 니즈를 맞춰주면서 또한 우리가 필요한 거 바로 뭡니까? 현금 매출이죠. 네, 현금 매출을 우리가 높이기 위해서 고객님께 보다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현금 매출을 유도를 해야 되는데요. 결제할 때 그럴 때 이 매도인의 성향이 가장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소유자께서 매도인께서는 굉장히 전체적으로 관리를 잘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뭐 직원 관리뿐만이 아니고 고객 관리, 시설 관리도 또 이제 리모델링도 완료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잘 하고 계세요. 그래서 손님들께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면서 결제를 하실 때는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필요한 결제 시에 현금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서 이렇게 현금 매출을 잘 우리가 받아내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드 매출, 소셜 매출, 현금 매출은 이제 일일 장부 같은 거를 우리가 증빙을 해서 본 호텔의 월 매출이 6,700이 나오는가 우리가 또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매도인께서는 어떻다? 자신 있게 증빙을 해드리겠다. 이렇게 화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천 미츠홀고에서 말이죠. 운영을 하실 수 있는 우리 예비 창업자 여러분께서는 본 물건은 한번 임장을 가볼 만한 물건이다. 이렇게 추천드릴 수 있겠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매가가 35억입니다. 35억.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를 해서 35억에 만약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 과연 적정한 월 매출이 6,700이냐? 우리가 이걸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매가 대비 여러분 어떻습니까? 월 매출이 평균입니까? 높은 편입니까? 아니면 낮은 편이라고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인천 수도권에서 서울을 제외한 인천 경기 지역에서 매가가 30, 매매 가격이 35억인데요. 월 매출이 6,700이면 월 매출이 매매가 대비 상당히 높은 편이다. 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한번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네, 물건이 될 수 있겠고요. 보통 이제 매출이 이제 역으로 월 매출이 6,700이다. 그리고 인천이나 경기권에 입지하고 있다.
일반 상업 지역이다, 뭐 역세권이다, 리모델링이 완료됐다. 전체적인 요건은 동일하다고 봤을 때 매가는 말이죠. 여러분 한 45억 정도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월 매출이 6,700만 원이면 말이죠. 그런데 본 물건은 매가가 지금 35억이기 때문에 월 매출 대비 매가가 상당히 낮다.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자 지급액과 기대 수익률을 제가 브리핑을 드릴 건데요. 브리핑 드리기 전에도 자기 자본 대비 월 매출이 상당히 높고요. 매가 대비 월 매출이 높기 때문에 수익률은 우리가 높게 예상 수익률을 분석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이자 지급액과 기대 수익률 실제로 한번 계산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네, 이자 네, 지급액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자 네, 지급액. 최대 용자 네, 27억. 제가 말씀드린 네, 27억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네버리조카를 누르신다면 4.8%의 이자율을 보시면 되겠고요. 1년에 1억 2,900만 원의 이렇게 이자가 발생이 되고요. 12개월로 이렇게 나눠지시면 매달 부담해야 될 이자는 1,080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이제 기대 수익률 한번 볼까요? 네. 기대 수익률 보겠습니다. 기대 네, 수익률. 기대 수익률 보기 전에 제가 방금 매출 대비 매가가 상당히 낮다. 그래서 좋은 물건이다. 추천드린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만약에 이제 매출이 6,700인데요. 매가가 45억이라는 물건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물론 이제 45억에 대한 호텔을 실인수가 8억으로서는 취득할 수는 없겠죠. 네, 최소한 10억 이상은 이제 자기 자본은 이제 투자를 하셔야 45억 정도 되는 이제 호텔을 취득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8억을 투자해서 취득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자액을 네버리조과 누리는 우리 융자 금액을요, 27억에서 얼마를 더 융자를 받으셔야 되겠죠? 10억이 더 올라갔으니까 37억인가요? 네, 37억. 이제 37억을 우리가 네버리조과를 누리게 된다면 이자 지급액이 그만큼 많이 상승하겠죠? 네, 상승하다 보니까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낮겠죠. 왜? 고정 비용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본 물건이 좋은 이유가 이렇게 융자를 덜 받기 때문에 10억 정도 덜 받기 때문에 이자 지급액을 우리가 고정 비용을 덜 이제 우리가 지출이 나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익률은 높게 나온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자기 자본 얼마 투자하시죠? 네. 8억 투자하시죠? 네. 8억 투자하시고 월 매출 6,700만 원 정도예요. 월 순수익은 네, 2,300만 원. 네. 제가 말이죠. 아주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2,300만 원 매월 세후 수익률을 누리실 수 있겠고요. 수익을 누리실 수 있겠고 12개월로 곱해 주시고 네, 비율로 이렇게 환산해 주시면 본 호텔의 기대 수익률은 역시 높게 나왔네요. 34.5%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4.5%. 34.5%의 수익률은요, 수도권에서는 상당히 누리기 어려운 좀 수익률이죠. 좀 지방을 좀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셔야 수익률을 좀 누릴 수 있는 물건도 있는데 말이죠. 특히 이 수도권에서 34.5%의 수익률을 누리기는 상당히 희귀한 희소성이 있는 물건이다. 가치가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사료되는 호텔입니다. 그렇다면 향후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처분하시기에도 좀 유리한 호텔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이번 시간에 여러분께 말씀드린 물건은요. 인천 미치홀구에 입지하고 있는 수익률이 아주 높은 호텔 매매 물건 현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호텔 황제였습니다.